야, 이라 뭘. 안 자고 뭐 하냐고요? 그냥 잠이 안 와가지고 켰습니다. 어차피 내일 그거니까. 진짜 오늘 콘서트 오늘 끝난 게 지금이 안 나네요. 꿈 같다고요? 그니까요. 완전 찐 심화의 카드입니다, 여러분. 사실 너무 콘서트에서만 딱 보고 끝내면 아쉬우니까 라이브 왔어요. 왜안 자냐고요? 졸린 사람 자도 돼요. 'Why you sleep late?' 'Oh, I'm not sleepy.' 여러분 진짜 근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코로나 걸려서 콘서트 못 왔다고요? 요즘 코로나 다시 조금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엔진 아프면 안 돼요. 오늘이 무슨 요일이지? 내일 월요일인가? 월요일이군요. 내일 출근과 등교를 하셔야 되는 엔진분들은 얼른 주무시지요. 아, 방학이에요? 방학이구나. 허, 좋은데. 방학 좋구만.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방학이 있었지. 아, 여러분, 저 손등이 너무 간지러워. 어떡하지? 아까보다 더 부었어요. 지금 이제 손가락까지 올라왔어요. 큰일 났어요, 진짜. 내일 시험이에요. 화이팅. 화이팅. 도라에몽 손, 맞아요. 지금 손이 완전 땡땡 부었어요. 아니, 근데 약간 여름에 걸리는 감기가 진짜 잘안 낫는다고 하잖아요. 약간 그게 에어컨을 안, 그러니까 에어컨을 계속 틀어야 되니까 낫기 어렵다는 건가?
맞다. 저는 쪽갈비 먹었어요, 여러분. 쪽갈비랑 된장찌개랑 해가지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딸기 빙수까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아, 근데 공연 하루 더 하고 싶네요, 진짜. 여러분, 어땠나요? 오늘 콘서트 잘 보셨어요? 잘 들어가셨나? 엔하이픈이 지쳤다. 엔하이픈 폼 미쳤다. 배불러. 여러분 요즘 뭐 볼만한 거 없나요? 영화 이런 거? 저 추천해 주세요. 디즈니 플러스나 넷플릭스 볼만한 거 엔하이픈? 제 얼굴이요? 아이랜드? 아이랜드 나 볼까? 저희는 위버스 그냥 들어가면은 아이랜드 바로 볼수 있어요. 어텐션 플리즈 AI 라는 분이 정원이 어제 네, 저 어제 왜요? 정원이 어제 어제 아하하 궁금한데 안 나온다. 못 찾겠다. 나 지금 엔진 친구랑 같이 파자마 파티하고 있어. 아, 진짜요? 오. 그럼 원래 몰랐던 사람인데 엔진 때문에 알게 된 건가? 모르는 사람이랑 어떻게 파자마 파티를 해요? 어제 정원이랑 하이파이브 했어. 어제 이제 근데 진짜 왜 이렇게 전생 같지? 널 기다렸어 전에 전생에서부터 뭔가 모든 사람들을 다 이렇게 해주고 싶었는데 이 앞뒤가 있다 보니까. 이게 그거예요. 다못 빠져갖고 스미마셍. 정원이가 오늘 내 앞에서 딱 뒤돌았어. 아이고야.
얼마나 기대했을 텐데 온다 하고 있었을 텐데 앞에서 딱 뒤돌으면 얼마나 허무했을까. 다음에 볼 때는 제가 꼭 있었으면 좋겠, 볼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방지혁 PD님 모시는 거 알았냐고요? 알았죠, 알고 있었죠. 근데 거기에 계시는지는 몰랐어요. 되게 그냥 오늘도 지인 오는데 오늘은 부모님을 못 봤어요. 오늘은 제이형 어머님 뵀던 것 같은데,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보고 실물 진짜 양용적으로 잘생김? 이게 뭐예요? 양용적인 게 뭐지? 찾아볼까요? 양용적이다. 양용적이단가? 수륙 양용적? 양용적이다가 뭐야? 폭룡 플러스 양정은이라고요? 폭룡? 폭룡적이다. 뭔 뜻이지? 한번 찾아볼게요. 공식 단어가 아닌가? 어학사전에 폭룡적이다가 없는데요. 아, 신조어예요. 아. 뭐 진짜 있는 그건 줄 알았네. 아, 진짜 미친 대박 이런 뜻이라고요? 아. 폭발적이고 강렬한 것. 흠. 좀뭐 양용적이라 그 수륙 양용 이렇게 막 떠갖고 뭐 그런 건줄 알았네. 신기한 말이 많이 나왔어요. 정원아, 나 지금 떡볶이 먹을까? 여러분, 먹고 싶으면 먹는 거예요, 여러분. 먹고 빼면 되죠. 사실 뭐안 빼도 되고. 정원아, 나 콘서트가 너무 또 가고 싶다. 내일 앙콘 가자. 저도 마음 같아선 앙콘 내일 바로 하고 싶네요, 진짜. 새벽 3시가 넘었는데도 사람이 많은 것 같아. 그러게요, 오늘 생각보다 되게 빨리 들어오시네. 저도 약간 콘서트 끝나고 나서 그게 아직 여운 때문에 여운이 가시지 않아서 끝나고 나서는 진짜 피곤했는데 뭔가 좀 차에서 오면서 쉬고 밥 먹고 하다 보니까 좀 괜찮아졌던 것 같아요. 라면이 너무 먹고 싶어요. 오늘 저희 케이터링에 라면 있었는데. 그러면은 국물 라면 말고 볶음 라면 이런 거 먹어요. 비빔 라면 이런 거. 비교적 살이 안 찌지 않나? 아닌가? 더 찌나 오히려? 소스가 많으니까.
오늘 넥타이 꼈던 거 너무 귀여웠다고요? 아, 맞아요. 오늘 템 대시대였나? 넥타이가 얼굴을 쳐가지고 민망했습니다, 아주. 그 무대 중에서 뭐가 제일 좋았어요? 콘서트 무대 중에서. 크리미널 러브? 못 고른다고요? 샤코네, 앵앵콜 모도. 몰랐어요. 벌써 이제 다크문 노래가 벌써 2개예요, 여러분. 전 뭐가 제일 좋았냐고요? 전다 좋았는데, 재밌었던 거는 폴라로 템머스 좀 그냥 엔진분들, 그러니까 저희는 무대에서 막 춤추고 이러면은 솔직히 막그 응원 소리가 막 진짜 엄청 크지 않는 이상 막그 MR을 뚫고 들어올 정도로 막잘 들리지 않잘 엄청 잘 들리진 않거든요. 그래갖고 뭔가 퍼포먼스에 집중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번에 템먼스랑 폴라로도 가까이 갔으니까 그냥 엔진분들이 봤을 때는 뭔가 퍼포먼스가 딱 봤을 때 멋있었겠지만 저희 그냥 딱 저만, 그러니까 제가 재밌었던 거는 폴라로, 템먼스, 그게 그냥 가까이 갔으니까 되게 재밌었던 것 같아요. 오늘 함성 어땠냐고요? 아주 아주 좋았죠. 솔직히 조금 놀랐어요. 그러니까 우리 엔진분들이 극 아이 성향의 우리 엔진분들이 앵콜을 자발적으로 그렇게 외칠 거라고 사실 상상도 못했거든요. 갖고 또 앵앵콜 모드를 딱 하게 되었죠. 만반의 준비를 잘했다고요? 앵앵콜 모두 끝나고 목소리 안 나왔어요? 따뜻한 물 많이 마시죠. 다음엔 빌리포코 기대한다고요? 빌리포코? 빌리빌리빠까 빌리빠까 빌리빌리빠까 빌리빠까 Yes.
내게 말만 해 더 때려줄게 넓은 베토판 튼튼한 바퀴 빌리 빌리 10cm 빌리 heavy heavy too my name is Poco 내게 말만 해 다 정리할게 어떤 장애물도 두렵지 않아 Poco Poco 멋진 친구 Poco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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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우리만 믿어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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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어디 역차 오오오오오 힘이 힘이 솟아 높이 높이 솟아 뚜뚜 빌리 포코 빌리 빌리 포코 빌리 포코 맥스 크리스 빌리 빌리 포코 빌리 포코 빌리 빌리 포코 빌리 포코 맥스 크리스 하품한 거 다 들었다고요? 하품한 거 아니에요. 하품한 거 아니에요. 구해줘 진짜 좋아요. 구해줘. 구해줘 좋죠. 언젠간 그래도 무대에서 할 날이 오지 않을까요? 이번에는 아니었던 걸로. 제이 회색머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이 형 회색머리 잘 어울리지 않나요? 잘 어울리는데? 제이 형 회색 원래 그 리허설 날에는 그게 아니었어요. 그 색깔이 아니었어요. 약간 파란색이 돌았어요. 힘미 힘미 쏘사 높이 높이 쏘사 두두 그 뭐야 사실 공방 때 그때 공방 때 있잖아요 그 이번에 뭐였지 활동 바이트미 공방 때 엔진분들이 막 텐몬스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이미 하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태였었어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갖고 저희가 할지 안 할지 모르죠 이랬었잖아요 그래갖고 그때 속으로 막 웃고 있었죠 어차피 하는데 엔진 무대 좋아하시겠네 이 생각하고 있었죠
아, 이번 라풀세이도 안 했구나. 그래도 저희가 이제 앨범을 어느 정도 많이 내긴 했나 보네요. 저번 투어 때는 그 샌리에 있는 모든 곡을 다 했어야 됐는데, 이제는 남는 곡이 그래도 있네요. 신기하다. 우리만 믿어. 아, 중독됐다. 아, 빌리포코에 중독이 돼버렸네. 기분 테이크 은근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있네. 근데 저는 빌리포코보다 원앤올리가 훨씬 좋아요. 우리 포켓몬. 원앤올리 진짜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래 중에. 둘다 좋다고요? 둘다 좋긴 하죠. 저나왜 페이트 투어인데 페이트가 없어요. 페이트가 너무 좋아. 페이트는 정식, 그러니까 그 노래가 아니잖아요. 나레이션이잖아요. 그래도 그럴 수 있죠. 아, 그 뒤에 노래가 좋다고요? 근데 진짜 좋은 것 같긴 해요. 언젠가는 그 풀곡으로 만들어서 하는 날이 오기를. 잠깐만요. 아, 목이 날아다니는 것 같아요. 아. 홈킷 바퀴 왔어요. 아, 못 잡아서 방금 놓쳤어요. 크리미널 러브 불러달라고요? 음원 발매가 30일인가요? 크리미널 러브 Hours like minute 뜨든 어두운 밤 가려진 달 가사 몰라 내겐 익숙해 기다리는 게 짙은 어둠에 갇혀 everyday 반복된 후 in over 지금 저한테 음원이 있는데 들려줘도 되나? 나중에 허락받고 들려줄게요. 음원 언제 나오죠?
그거 아마 나온 걸 알고 있는데 언제 나온다고? 크리미널 러브가 좋냐고요? 원 인어 빌리언이 좋냐고요? 다크문 둘다 다크문 음원이 여러분은 뭐가 더 좋아요? 크리미널 러브? 근데 진짜 엔진분들이 원인어빌리언을 좋아하긴 하나보다. 원래는 가장 최근에 나온 거를 제일 좋다고 하시는데 이거는 못 고르시네. 총 쏘는 춤 힘들지 않냐고요? 아, 그 둥둥둥 거기요? 거기는 오히려 안 힘들어요. 이게 막 업다운이 많아가지고 그런 게 힘들어요. 트랜스포머 본적 있어? 저는 트랜스포머를 아빠 때문에 처음 보게 됐는데 그 5원을 보고 진짜 그냥 완전 빠져버린 거예요. 로봇에. 그래갖고 아마 한 2? 2까지만 봤던 것 같은데 그냥 1을 되게 많이 봤어요. 1한 4번 본것 같은데 진짜 명작이에요. 1 우와, 포켓몬볼을 올렸어. 키야? 키야! 아, 오늘 낮 12시에 크리미널 러브 음원이 나온다고요? 그렇구만요. 오늘 나오는구나. 정원아, 지금 내 무릎에서 고양이 자고 있어. 부럽지? 어? 부러운 건가? 고양이 자고 있으면은 일어나면 화내요? 무릎에서 자고 있으면? 딱잠 깨나? 안 깨요? 오. 시크하게 갈길 간다고요? 시크냥이네. 그게 고양이의 매력이죠. 모기에 물린 곳을 긁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간지럽게 될 거야. 오케이. 땡큐. 하지만 너무 간지러운 걸요. 긁진 않을게요. 십자가는 낼게요. 엄청 커다란 모기가 나의 발을 물었어. 간지러웠어. 그래서 긁었어.
십자가 안 좋대요? 오케이, 안 할게요. 얼굴에 물리면? 옛날에 제가 얼굴에 자주 물렸거든요, 모기한테. 막눈 이런 데 되게 자주 물렸는데. 제가 모기에 물리면 되게 유난히 많이 붓는 체질이에요. 자꾸 막 아기 때 사진 보면은 눈 퉁퉁 부어있고 이런 사진 되게 많아요. 나중에 풀수 있으면 한번 풀도록 하겠습니다. 깜짝 놀랐네. 졸려요? 졸리면 자요. 콘서트 끝난 거 거짓말인 것 같다고요? 그니까요. 진짜. 아니, 근데 오늘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 신기합니다, 여러분. 만나자마자 보고 싶었다고요? 엔진 목소리 진짜 예뻤다. 맞아요. 엔진은 뭐 항상 목소리가 좋지요. 근데 진짜 제가 안 울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울진 않았지만 저도 안 울,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아예 없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뭔가 딱 그렇게 엔진으로 채워져 있는 걸 보니까 뭔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그러니까 거의 반년 동안, 그러니까 제가 왜 울컥했냐면 그냥 너무 고마운 거예요, 진짜. 이렇게 반년 동안 갔다 오고 우리 엔진분들 진짜 많이 기다려줬는데 이렇게 와갖고 또 환호해주고 뭔가 그냥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약간 더 진심으로 와닿아 는것 같아요.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그래갖고 그래서 뭔가 기분이 묘했습니다. 너무 고맙기도 했고 저는 항상 진심이에요, 여러분. 항상 이렇게 방금 말은 취소. 지금 장난치듯 하니까 진심이라고 할 때는 진짜 진심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진짜 전국 투어 이런 거 하면 재밌겠다. 언젠가는 하길.
막 통영 이런 데서는 올라오기 어려울 거 아니에요. 너무 머니까. 대구 와달라고요? 저희 할머니가 옛날에 대구 사셨었는데. 안양이 와달라고요? 인도로 오세요. 좋습니다. 어떤 분 닉네임을 봤는데 그분 닉네임 읽으면은 너무 약간 미안할 것 같아서 안 읽을게요. 혹시나 읽을 수도 있으니까 캡션해놔야겠다.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어디 갔지? 아, 넘겼다. 그뭐내 댓글 뭐 누구누구라고 부르면 비둘기랑 뽀뽀함 이런 거였는데. 이 정도는 해야 정원이한테 언급되는구나. 네, 여러분 그냥 보이는 대로 읽는 겁니다, 여러분. 패스 더 마이크를 불러달라고요? 패스 더 마이크 이스 다이 그 리허설 때 성훈이 형한테 해달라 해갖고 그 여러분 그 에너클락 헬스장 편에서 성훈이 형이 했던 예스 다잉 기억나세요? 저 그거 중독적에서 가끔씩 듣거든요 유튜브에서. 그거 리허설 때 해달라 했는데 진짜 해줘가지고 너무 무서워갖고 어디 갔지? 아, 어디 갔지? 아, 그거 비하인드인가? 그거 비하인드지, 여러분. 아닌가? 아니에요. 비하인드 아닌가? 자랑합니다, 마이키타. 마이키타. 굿나잇. 아, 그거 빨리 찾아야 되는데. 있다. 찾았다.
아니 이거를 제가 그 저게 리허설 할때그 콘서트 전날에 런수를 하잖아요. 런수를 해봤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체력적으로 갖고 이런 텐션 올릴 뭔가가 필요했고 성훈이 형한테 이거 라이브로 해주면 안 되냐고 했는데 아뭐 해볼게 했는데 진짜 이렇게 똑같이 나온 거예요. 갖고 멤버들 다빵 터져가지고 아주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리허설을 했던 네 그런 에피소드 한번 더 봐야겠다. 근데 이때 성훈이 형 근육 대박인데? 제가 원래 한번 웃긴 거 보면 계속 봐가지고 아한번더 보고 싶은데 한 번만 더 볼게요. 헤이 헤이 아, 그때 생각나네. 이틀 전 생각나네. 미안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꽂히면 계속 봐요. 오케이, 그만 봐야겠다. 이스타이? 너무 졸린데 정원이가 닉네임 불러주면 자러 감. 쭝어이! 자러 가세요. 짜자영이. 정원이 언제 잘 거야? 그러게요. 모르겠어요. 잠들었었는데 유스타이 소리 했겠다고요? 별로 크게 안 들었는데. 아, 이게 스피커 가까이 해놔갖고 크게 들린 거구나. 이거 무대 때 해달라고요? 그러면은 그 무대에 집중할 수 없어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엔진분들이 이제 그때 제 표정 보겠다. 성훈이 형 파트 때. 저 실은 그때 가끔가다 표정 관리를 못한 적이 한두 번 정도 있긴 하거든요. 웃어버렸던 적이 가끔 있어요. 그때 생각나가지고. 알람으로 해놓고 싶다고요?
유닛 어떻게 정했냐고요? 아, 유닛. 그거 그냥 정해주셨어요. 어떤 기준으로 정해졌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10months 너무 귀여웠어. 10months. 10months도 노래 좋죠. 처음에 가이드 받았다. 여러분. 잠깐만, 있나? 한번 찾아볼게요. 10months 가이드 한번 들어볼래요? 없네. 다 어디 갔어? 나 폴세일은 있다. 다음에 들려줄게요. 이렇게 조금 나 폴세일 조금. 신기하죠? 네, 이런 느낌이에요. 이건 뭐냐고요? 이거 나폴세일이에요. 방금 거. 키가 높아진 거였네, 생각해보니까. 댓글 다느라 손에 마비 올것 같아요. 정원이 가끔 엔진 로그 봐. 엔진 로그? 엔진이 올리는 브이로그? 지금 한번 찾아볼까요? 엔진 로그 한번 봅시다. 엔진 로그. 3일 전에 올라온 거 있다. 한번 볼까요? 엔하이픈 콘서트 같이 준비해요. 나도 올리면 정원이가 봐주려나? 올리면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뭐 올려주시죠. 카와이 엔진. 엔진분들이 되게 귀여우시더라고요, 다들.
요즘에 내 소울푸드? 나의 소울푸드. 일단 올타임 소울푸드는 스테이크고, 요즘은 요즘? 근데 소울푸드가 정확히 뭐지? 소울푸드 제가 알고 있는 게 맞군요. 스테이크가 일단 소울푸드고, 제가 정확한 그 소울푸드의 그거 뜻을 알려줄게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음식, 또는 영혼을 흔들 만큼 인상적인 음식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주로 자신만의 추억을 간직한 음식이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음식을 일컬을 때 사용한다 라고 하네요.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음식? 음식 먹는데 영혼의 안식까지 얻나요? 그냥 배고프니까 먹는 거 아닌가? 고기 빼고? 고기 빼고는 저는 저 그거 뼈의 장국. 뼈의 장국. 저 뼈의 장국 진짜 좋아하는데. 좀 한다고요? 망원동에 1등 식당이라고 엄청 맛있는 곳이 있어. 내가 좋아함. 1등 식당 뭐 파는 곳인데요? 해장국 파는 곳인가요? 뼈해장국? 망원동 하면은 티라미수가 유명하지 않나요? 컵 티라미수. 뭔지 알죠? 그 유튜버 분들이 많이 드시는 거. 아, 그거 프랜차이즈예요? 오케이. 맞아요. 그거 똥개도 먹었어요. 그거. 그래서 알게 됐어요. 다 아는구나. 브라질 하면 떠오르는 게 축구죠. 나중에 한번 가보고 싶네요. 한국 가면 꼭 먹어야 되는 건? 사실 한국은 다 맛있어요, 음식이. 그래가지고 여러분, 한국 오면 추천할 음식이 뭐가 있죠? 비빔밥? 근데 막상 한국인들은 비빔밥 그렇게 자주 안 먹잖아요. 맞죠? 민초? 떡볶이? 블록버스터? 블록버스터는 뭐죠? 갈치조림, 오, 갈치조림 괜찮다. 갈치조림 추천합니다.
갑자기 고등어 조림 먹고 싶다. 내일 아침에 고등어 조림 먹어야지. 아니 그 유튜버 분들이 통대찬을 되게 많이 드셨었잖아요. 한창 그 유행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맛있길래 이렇게 유행을 하나 하고 제가 그 최근에 최근까지 아니고 한 2주 전? 2, 3주 전에 먹어봤거든요. 와,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약간 왜 먹는지 모르겠어요. 약간 기름을 씹어 먹는 느낌? 네, 엄청 느껴더라고요. 근데 그 맛에 먹는 사람이 있다고 하던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그 맛을 왜 먹는지. 곱창 좋아해? 곱창도 사실 제 취향은 아니더라고요. 막창이 맛있다고요? 근데 저 약간 그 질긴 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그렇고 오징어도 사실 그렇게 좋아하지 않거든요. 다들 놀래요. 오징어 안 좋아하냐고. 오늘 누나도 콘서트 오셨어? 네, 오늘 누나도 왔어요. 네, 오늘 가족들한테 어떤 엔진 분이 그 슬로건이랑 부채 주셨 더라고요. 갖고 감사합니다. 갖고 눈 할머니가 와갖고 자랑했어요. 누나랑 팬분이 주셨다고 부채랑 막 슬로건 만든 거 주셨다고. 갖고 끝나고 가족들 봤는데 그거 봤어요. 잘 만들었던데. 맞아요. 금손 엔진 진짜 많아요. 누나가 뭐라고 했냐고요? 누나가 별 얘기 안 해냈어요. 진동 소리 난다고요? 이거 에어컨 소리입니다, 여러분. 에어컨디셔너. 이상한 소리 난다고요? 에어컨 소리 아닌가? 누나 MBTI 뭐냐고요? 몰라요, 누나 MBTI. 누나는 E 같은데. 누나 MBTI까지 알 필요는 없으니까. 정원이 아직 ISTJ예요? 네, 아직 ISTJ입니다.
벌써 4시예요? 벌써 4시 11분이잖아. 아, 여러분, 크리미널 러브가 오후 6시 발매라고 하네요. 31일 오늘 오후 6시 발매래요. 많이들 들어주세요. 랑나 제가 말할 때 전류 소리 난다고요? 지직 소리가 왜 나지? 아, 내가 손으로 이렇게 하고 있었네. 아, 이제 안 날 거예요. 바보 아닌데요. 정원이는 어떤 과일 탕후루 좋아해요? 탕후루는 딸기랑 샤인머스켓이 제일 맛있던데. 네, 그 두 개가 제일. 귤이 맛있어요? 아 진짜요? 네, 한번 먹어볼게요. 귤. 체리 먹어봤어요. 체리는 그냥 그렇던데. 아 여러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아냈어요. 매미였어요. 밖에서 매미가 엄청 울어요 지금. 맴맴맴맴. 아, 맴미는 아닌 것 같아요. 오케이. 아, 손 너무 간지러워요, 여러분. 어떡하지? 입. 어이 저도 슬슬 졸리네요 여러분. 아무튼 우리 애니언 여러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했습니다. 어제 오늘 엔진도 내일 출근해야 되니까 푹 자고, 얼마 못 자겠지만 그래도 푹 자고, 수면은 양보단 질, 양보단 질입니다, 여러분. 꼭 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너무 많이 고맙습니다. 사랑해요, 여러분. 진짜 너무 좋았어요, 어제 오늘.
사랑합니다. 잘 자요. Good night. I love you, my guitar. 我 爱你，爱시대로 랑나 사랑해.